자, 그리고 그린 테마주. 제가 보너스로 들어갔던, 보너스로 추가 그냥 국산 중형차 정도 들어갔던 뭐 오지라든가 그린 테마주 풍령 뭐 이런 거 살짝 봐드리면, 자, 그린 테마주랑 오지 보기 전에, 아 맞다, 오늘 제가 전체를 안 봐드렸군요. 코스피 꽤 많이 빠진 것 같죠?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상위권 아이들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잔잔잔잔 버텨주면서, 오히려 LG화학은 쭉 빠져주고 나머지 2차 배터리들이 올라가지고 듬성듬성 골라서 빠져줬지. 이런 식으로 LG화학 우구나.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 없다. 제가 LG화학 저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드렸죠. LG화학 뭔지 모르겠다, 내려가야 될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그럼 찢어라고. 찢어서 나머지 천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삼성 SDI에 나눠 넣어라. 한 4등분 5등분 해서 얘도 뭐 얘도 끝난 것도 아니네요. 뭐 한 이쯤 주봉 이쯤 찍고 가면 어때요? 뭐 33선 찍고 가면 어때요? 찍고서 막 왔다 갔다 했다가 가면 어때요? 자, 풍력 잠깐 봐드리면, 오지부터 제가 말씀드린 보너스로 들어간 오지와 그린뉴딜 KMW 멀쩡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주식에 관심이 없던, 지금 위기는 기회다 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서, 들어온 폭락장에 3월 초에 초중반에 4월에 들어온 주린이들 이외에 주식이 계속 못 남았던 사람들만이 갖고 있을 심리, 2019년에 올랐던 거 이만큼 1년 이상 유자리, 그럼 이거 거의 정확히 윌리엄 오닐이 항상 말하는 컵 with hand, 손잡이가 달린 컵 형태고요. 부드럽게 둥글게 빼주면서 1년 동안 한번 마지막 빼주고 거래량 줄어주고 바닥에서 거래량 줄고, 뭐라 표현되냐면 그 책에 이 정도면 웬만한 프로나 고수들도 털고 나오게 된다. 심리가, 그 사람도 역시 심리에 관한 이야기로 차트를 그려냈죠. 지금 전고점 뚫고 눌리는 중이다. 뭐 이번 달에 눌리고 계속 여기서 눌렸다가 다음 달에 갈지 뭐 한 세 달 더 눌렸다 갈지 모르죠. 목표는 아시죠? 너무 오른 것 같은데. 이건 예전에 정부 정책과 유착돼 있는 세력들이 먼저 정보를 얻고 들어오면서 달라붙은 개미들로 의한 테마주 상태였던 거고, 1년 정도 이렇게 U자를 아름답게 그려주면서 털털털 다 털고 3월 바닥부터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죠. 제가 지금 KMW 하나만 갖고 말하지만 나머지 OG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말해죠, 강세장에서 주도주 업종은 순환하면 다 간다.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뉴스 뻥뻥뻥 터트려주고 요거밖에 안 오른 거예요. KINX 시가총액 훨씬 작은 KINX 보면은 마찬가지죠. 2019년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까지 오른 거는 여러분, 주린이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에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주린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들어왔을 때는 관심도 없었을 테고 별로 뉴스 뻥뻥 터지고 이슈 되니까 테마 섞여서 여기서부터 들어왔겠죠. 외국인 집은 쭉쭉 늘고 있고요. 이게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니 어쩌니 그런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이니 어때요? 누군가는 20%에서 25%만큼 35%만큼 15%의 지분을 늘리면서 사고 있다는 것, 이 팩트잖아요. 그게 머리카락이 검든 빨갛든 뭐 파랗든 무슨 상관이야. 더 눌렀다 가면 어때요? 목적지는 여기. 일희일비 주희주비 하지 마라. 월희월비도 하지 마라. 그 와중에 RFHRC는 와 6% 꽤 많이 빠졌죠. 제가 요날 샀죠. 9월 4일 그래프가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요거는 날짜를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올라가는 중이잖아. 여기서 흔들리면 뭐 어때. 수렴된 구간 뚫었다. 수렴된 게 그게 뭐 차트쟁이 새끼야. 차트쟁이가 아니고 제가 보는 기본적인 차트 교법들은 다 심리에 관련된 것들이다.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아야지, 여기서 살아야지, 팔아야지, 살아야지, 팔아야지, 사야지, 팔아야지 라는 심리들이 모여가면서 한쪽 방향으로 뚫었을 때 폭발력은 you know, 얘는 상대적으로 왜 늦게 갔냐? 그 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17년부터 먼저 이슈를 받았으니까 쉬어야지, 얘도 좀 쉬어야지. 주식은 요물과 같고 생물과 같은 건데 에너지 증축 좀 해야죠. 개미들 좀 털어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들, 아이고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려야지. 뚫었잖아요. 뭐 갑니다. 제가 재미를 보는 월희월비, 이번 달 뭐 이미 이번 달도 빨간색이긴 하네. 근데 이번 달 빨간색 아니면 어때요? 이거 쭉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 어때? 갑니다. 여기 도착하셨습니다 할 때 내려야지. 안전바 꽉 메고 안전바 풀고 뛰어내려면 간다. 그린 에너지 중에 제가 1번으로 보고 있다는 CS윈드, 그러니까 풍력, 얘는 버텼네요 그나마. CS윈드 오지랑 마찬가지고요. 아이고 테마주다, 아이고 버블이다, 버블의 끝이다, 이런 버블의 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세 달 올랐다? No, 3년은 올라야지 버블이라고 말한다. 못도 모른다. 못 욕 아닙니다. 못 아시죠? 못 망치를 꽝꽝 때리는 못도 모르는 소리다. 공부되지 않은 일희일비 같은 소리다.
CS 베어링 별로 안 빠졌네요. CS 확실히 풍력이 조금 더 세네요. 오지보다는지 오늘로서는 세다는 게 뭐야? 파는 놈이 별로 없다. 사는 놈이 더 많다. 아주 간단하죠. 가만히 있으라. 수소 두산 퓨얼셀 와 얘 많이 빠졌네요. 근데 그게 뭐 90%도 아니고 9% 빠진 게 뭐. 월봉으로 보세요. 아무 느낌 뭐 빨간색이네. 확실히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처럼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확실히 풍력이 제일 센 것 같고 얘 더 내려와줘야 돼요. 나는 한 3만원대까지 빠져줘야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나마 제가 태양력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나마 한 개 정도 들어간다면 유닛 테스트 아주 건전한 너무 완벽한 상승전의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제 눈에는 알아서 듣고 힌트 없고 판단하시면 좋고요. 똑같네. 약간 RF HRC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약간 늘려놓은 RF HRC 그림을 늘려놓은 것 같은 느낌? 먼저 예전에 이슈 받고 한참 오른 다음에 조정 받으면서 수렴하고 거래량 갖고 뚫었네. 거래량 갖고 뚫었다가 뭔 소리냐. 이만큼 샀다. 누가 왜 사냐. 바보냐 그 사람들이. 저희가 평생을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한 분석력을 수십억 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어서 결정을 해서 그 자금을 들어왔다. 내가 공부할 필요도 없는 돈 들어왔다. 끝이다. 바보들이어서 이 사람들이 뭐 수십억 수십억 여기다가 샀을까요? 아니다. 더 내려와야 된다. 기분 좋다 그래야지. 저는 여기까지 찍고 가줘야지. 아이고 죽겠구나 가 되지. 그래야 개미들이 많이 털릴수록 더 빨리 홀홀 날아간다. 전 고점도 뚫었죠. 아이고 2만 2천 오면 팔아야지 라는 심리를 가진 인간은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말고 없다. 단 한 명도 전 지구에. 그쵸? 자 이렇게 풍력 제가 한 개, 두 개, 세 개씩만 받으랬지만 풍력 전체 다 마찬가지고요. 수소 전체 마찬가지고요. 그림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종목별로. 태양광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난 몰라.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삽니다. 태양광 눈에 안 보여. 그나마 한 개 정도 유닛 테스트 정도만 괜찮네 해서 들어온 거지. 모르는 걸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모릅니다. 아니 전문가라는 놈이 그것도 몰라. 저 전문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지. 제가 말했죠. 100개 종목 중에 나의 경험과 나의 득도에서 90개는 모른다고. 야 90개나 모르면 뭐 네가 뭐 어떻게 투자하냐. 10개는 알잖아요. 10개 중에 5개는 올라갈 것 같고 5개는 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갈 것 같은 5개만 사는 거야. 그리고 그 5개 중에 3개만 올라가면 나는 60살 전에 1조를 벌 수 있다. 내가 주식에서 목표로 하는. 아주 간단하죠. 왜 다 알라 그러죠? 90개 모르면 어때. 몰라도 된다니까요. 100개 종목 중에 10개만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면 60살 전에 1조 벌 수 있다. 팩트. 그 10개 중에 올라갈 것 같은 거 5개 중에 그 5개 중에 반 이상만 맞추면 60살 전에 1조를 벨 수 있다. 왜 알라 그러냐고요. 몰라요. 나 관심도 없어요. 근데 관심 받기야 나는 이 5개를 찾아내는 것에 대한 안목만 트였다. 나머지는 모른다. 물어봐도. 그런 거는 이 100개를 다 아는 척하는 저기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라. 다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기 돈은 100원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100개 종목을 다 분석해 드리고 해석해 드릴 거예요. 이런 뉴스가 있고요. 이런 정보가 있고요. 이게 목표가고요. 이게 손절가고요. 회비는 얼마. 전 몰라요. 일지다. 일기다. 내가 아는 5개. 100개 중에 5개. 근데 5개가 다 가네. 희한하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면 힘나서 제가 열심히 더 일기를 일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듣고 힌트나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올리는 영상이지만 힌트가 되시는 분,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금상첨화 더 기쁘니까요. 여러분 마음 편히 가지시고 Peace out.